4,300만 년 전까지 인간과 뿌리가 같다고 알려진 원숭이. 사람과 생김새뿐 아니라 유전적, 해부학적으로도 유사해 인간의 먼 친척으로 불리는데, 과학자들은 인간과 닮은 원숭이가 인류의 난제인 뇌의 비밀을 풀어내고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해결할 해답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국내 최초의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원숭이들과 동고동락하며 무게 2.4kg의 인간 뇌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이상래 박사 연구팀. 그들과 함께한 36시간을 따라가 보자.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국가영장류센터는 영장류, 즉 원숭이를 키우며 연구하는 곳이다. 영장류 연구는 선진국 학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치 질환을 연구하고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전염병 백신 개발 등 국가 아젠다 해결을 위해 2004년 영장류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베일에 쌓인 국가 영장류 센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오전 8시 30분, 다른 연구원들의 출근 시간보다 빠르게 강필용 사육사가 연구원에 도착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박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동물실 입실을 하기 전에 저희가 출근하자마자 동물실 온도나 습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매일 아침 뭐 일과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같은 시각 또 다른 사육실. 이곳에 아침을 여는 사람은 이상일 사육사. 연구원 내 4개의 사육실은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이상일 사육사의 뒤를 따라가 보니 사육실의 온도를 체크 중이다. 여름은 원숭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 중 하나라. 사육사들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이른 출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온도와 습도는 원숭이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침 순찰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연구원들. 정강징 사육팀장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사육실 상태부터 확인한다. 자, 동물실 어때? 네, 동물실 이상 없습니다. 온도는 오늘 얼마나 돼? 온도는 23도 정도 되고요. 습도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55% 정도 되는데 아직 뭐 60%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 선생 일동은 어때? 동물실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 온도랑 습도가 정상 범위니까. 모두 이상 무. 이제 각자 맡은 연구를 시작할 시간이다. 연구복을 걸치고 나타난 정강진 팀장. 선생님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 원숭이 뇌 이미지 영상으로 확대하러 MRI실에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뇌질환 연구는 꼭 필요한 연구 과제다. 이곳에서도 이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전 선생, 그 MRI 촬영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지?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MRI 두 번 하고 DTI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네. 맥박스 괜찮은 것 같고 호흡수 괜찮은 것 같고. 네, 지금 모니터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MRI 촬영은 원숭이의 안전을 위해 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취 후 진행된다. 그렇다면 왜 뇌질환 연구일까? 사람 머릿속 무게 1.4kg의 신비인 뇌가 바로 치매 같은 뇌질환 정복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잠시만요. 저 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잠깐만 들어. 왜 문제가 있어 또? 지금 안에 불을 꺼도 되죠? 왜? 움직였어? 아, 예. 지금 그 영상이 조금 흔들려? 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다급하게 촬영실 내부로 들어가는 연구원. 원숭이의 상태부터 확인하는데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걸까? 표정이 심상치 않다. 상황 파악을 위해 뒤따라 들어가는 정강진 팀장. 한순간에 살얼음판으로 바뀐 분위기. 혹시 원숭이의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 다급하게 촬영을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조명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영상이 좀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조명을 끄고 다시 촬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닌 상황.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연구원들. 그들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5년 4월 20일 날 원숭이 참사 사건으로 뭐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새벽에 순간 정전이 되면서 영장류 사육시설에 스팀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면서 스팀이 부재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99마리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겪은 게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던 원숭이들이 하루아침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자식을 키운 입장인데 자식과 똑같이 하루 종일 그 친구들과 생활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도 아프고 애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때. 국가영장류센터 한쪽에는 작은 위령비가 있다. 설립 초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원숭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연구원들은 매년 위령제를 열고 이를 통해 연구 윤리를 되새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장류를 연구해야 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만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며 에이즈와 함께 인류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2009년 전 세계에서 발병, 한국까지 강타한 살인독감, 신종플루 등 치명적인 국가 재난형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의약을 개발하고 백신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영장류 덕분이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 연구가 없었다면 인류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Today is a miraculous day. I'm thrilled to be alive, to be well, and to be reunited with my family. 이게 선진국에 가보면 영장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백신의 허가, 신약의 효능평가 이런 것들을 꼭 원숭이를 해야만 되거든요. 실패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리도마이드라고 1960년대 임신 중독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완화제가 있었거든요. 그 탈리도마이드를 임산부들이 많이 먹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기형아를 많이 났어요. 팔이 짧은.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영장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서는 이 부작용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원숭이에서는 똑같이 기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약을 계기로 영장류 실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이런 영장류 센터를 만들어서 신약 개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맞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바이오 선진국들은 1960년대 초반부터 영장류 연구 지원 센터를 설립해 영장류 자원을 확보하고 중증 질환과 난치병에 대한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 후발주자지만 뇌질환 분야만큼은 세계 탑 수준에 올라와 있다. 세계 최초로 원숭이 치매 모델을 개발하고 알츠하이머 저널 등의 다수의 논문을 게재. 뇌질환 원숭이의 행동 패턴 분석법을 연구해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연구원들의 값진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 지금은 그 기초 위에
더욱 튼튼한 영장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산학연 지원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나 메르스 같은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 쪽을 하더라도 마우스에서 병원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사람 쪽에서는 병원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영장류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류 쪽에서는 그 마우스 쪽에서의 결과랑 특히 사람 쪽의 결과랑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이 좀 다른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장류에서 실험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전임상 단계 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업무를 마치고 흩어져 있던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연구진은 사육팀, 수의팀, 병리팀 총 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파트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 소통한다. 지금은 어젯밤 테스트했던 뇌질환 원숭이의 행동 패턴 분석 검사를 확인 중이다. 이게 지금 노말 원숭이인 거죠? 예, 노말 원숭이. 첫 번째 테스트는 원숭이의 인지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원숭이가 화면의 도형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터치하는지를 통해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능 검사다. 또 운동 기능 검사를 통해 손 기능의 섬세함 정도를 평가한다. 뇌질환이 유발되면 1차적으로 움직임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먹이를 집는 모습을 통해 뇌질환 시 나타나는 기능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수치화하고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원숭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연구진. 촬영한 영상을 보며 파트별로 의견을 나누는데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로 인해 원숭이의 행동이 뇌질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본래 습성인지 구별, 뇌질환의 메커니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속 뒷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른 테스트를 업무를 얘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정형화된 프로토콜을 짜서 이렇게 어느 며칠 동안 훈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좀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그 소독 문제, 동선 문제 이런 것 좀 해결을 해야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다른 게 아니라. 급이 전에 하고 또 음영수 잘 먹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노력했다. 각자 맡은 일을 척척. 이런 환상의 팀워크 덕분에 오늘의 연구 성과가 탄생했을 것이다. 각각의 팀이 저희 실험실 내에서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육사 분들과도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월요일마다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동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 파트가 아니라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잘,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저희는 주로 질병 파트를 보긴 하지만 이제 사육에서 어떤 관리가 잘못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육만 하는데 이제 행동이랑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는데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아픈 동물이나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 후약 쪽으로나 연구 쪽에서 뭐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무슨 그런 게 있다,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뭐 얘가 뭐 병을 지금 침입해갖고 아프다, 뭐 그런 거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발걸음 가볍게 출근하는 두 연구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오늘 원숭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는 날이란다. 바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날. 연구원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옷 붙어벗는 연구원들. 간식 준비는 안 하고 웬 탈의쇼? 원숭이들 놀라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옷을 왜 다 이렇게 벗으시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은 일단 작업복을 입는 건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뭐 다른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묻혀서 공무실로 들어간다면 이게 원숭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속옷까지 탈의, 알몸으로 작업복을 입는 연구원들. 건강한 영장류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사육실은 아주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신체 건강한 연구원에 한해 들어갈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수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멸균 시스템을 통해서 그 균을 다 제거해서 멸균된 작업복으로서 일반적인 옷은 아무래도 실생활과 이제 다른 거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세탁하고 멸균을 통해서 쾌적한 상태의 옷을 저희가 마련해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옷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소독을 마치고 나서야 드디어 문이 열렸다. 기다리던 간식 타임. 원숭이들의 주식인 바나나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듬뿍 든 사과가 오늘의 메인 요리다. 제공하는 식단은 같지만 원숭이들의 입맛은 제각각이다. 심지어 바나나를 안 좋아하는 원숭이도 있다. 이럴 땐 이렇게 안아서 어르고 달래서 먹여야 한다. 어미가 돌보지 않는 아기 원숭이. 안타까운 마음에 바나나를 권해보지만 녀석 여간 고집이 센 게 아니다. 그런 녀석을 위해 연구원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아기 원숭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원숭이 전용 놀이터에 데려갔다. 야생과 달리 사육실에서 지내야 하는 원숭이들.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마련한 놀이공간이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 곳곳을 신나게 돌아다니는 아기 원숭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사람과 비슷해 연구원들도 놀랄 때가 많다고 한다. 이제 원숭이의 표정만 봐도 그 기분을 안다는 연구원들. 이렇게 잘 노는 원숭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원숭이들이 뭐 이렇게 개인 케이지에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서로 안고 장난치고 같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런 행동들 자체가 뭐 유아기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영장류 자원을 늘리기 위해 매년 우리의 국적을 가진 원숭이들을 탄생시키고 영장류 학이라는 과목도 생소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영장류 연구 인력을 양성. 국내 바이오 생명 산업의 견인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영장류 센터. 국내 약 50만 명의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는 이들의 36시간을 함께해봤다. 그렇다면 향후 연구진의 목표는 무엇일까? 일단 뭐 최근에 지금 이제 인지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행동검사적으로 지금 계속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 실험에 이용하는 그 비율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적은 동물을 이용해서 좀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개체 선정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잘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읍에 사천두급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금 기공식을 했습니다. 영장류 자원지원센터의 원숭이들 사천두 규모를 한국의 온도에 맞게 어떻게 키우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육 번식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 사육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고통을 대신해준 넋들이여.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고마운 넋들이여. 그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